평소의 취미가 한때 운동이었다면 요즘 새롭게 그림에 빠졌다는데 배형 좀 그려주세요. 어? 네. 아, 그림을 요즘 또 잘 그리세요? 어, 막 자주 그리지는 않지만 시간이 나면 차에서 막 한두 시간씩 그리기는 해요. 사람은 잘 못 그려요, 근데. 아, 사람은 잘 못 그리시고? 네, 비슷하게 그리는 건 좀 못해서. 어, 저를 또 이렇게 그려주셨는데. 네. 아, 왜냐면 작가님이 어떤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딱 이 사진을 보여주셔서 제가 그대로 그렸어요. 잠깐만요. 그림에 빠졌는데 이 그림이고 에이? 운전은 초보고 혹시 운동 피구랑 줄넘기도 잘하시는 거 맞아요? 그거는 진짜 제가 한번 어디 프로그램 좀 불러주세요. 제가 운동신경이 좋으신 거 맞아요? 저 진짜 좋아요. 운동신경 뭐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예, 저는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 두 번째 검색을 임하고 있었는데 다 무너지네요. 자, 오, 그래요. 여러분 그림 보실까요? 아, 이거는 제가 사람을 잘 못 그려요. 저기 이게 뭐죠? 아니 진짜로. 아니 예. 왜냐면 이게 입술이 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우울을 하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다니까요. 아 그렇긴 한데 입술이 너무 지금 곱창이네요 입술이. 아. 입술이 예. 립플럼퍼 바르신 입술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예. 입술이 닭똥집 같다는 사람이 있고. 예. 닭똥집 맛있어. 곱창 땡긴다는 사람이 있고. 예. 다음 검색은 허언증인가요? 어디? 예. KO 시킬 만한 애교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항마력이 세세요? 이분들은 좀 이렇게 잘 견디세요. 예. 항마력이 되게 좋으셔가지고. 그, 원래 저희가 애교 같은 거 잘 안 시키는데. 네. 혹시 추님이시니까. 예. 한번 보여주신다면. 베텔라! 기습 애교네. 좀 늦게 와요. 현장에. 하다가 멈추네요, 그죠? 나한테 아까 무지 개떡이라 그랬어. 네, 죄송해요. 제가 집에 있을 때 혼자만 하는. 아 갑자기 발사하시네. 네. 어 세네요. 역시 기습 놀랐다고 하죠. 나 방금 소름 돋은. 아니 갑자기? 갑자기 들어왔다. 예, 아 웃긴다. 예, 아 덥네요. 주현영 씨랑 했던 거 진짜 재밌었죠. 예, 아 웃기네요. 예, 자 그 우유 소년님, 아 위인 배성재 만세님, 애교만 보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거친 말은 아예 못할 것 같은데 혹시 태어나서 욕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거 왜 넘기세요? 아, 애교 자기 배우고 싶다라고 예, 얘기하시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애교 뭐 없을까요? 이거 확 넘겨버리시네, 두 개. 아, 알겠습니다. 아, 최재희님. 아, 저는 애교가 1도 없는데요. 네. 속성으로 배울 수 있는 애교 뭐 없을까요? 네. 아, 지금 갑자기 여기 뭘 많이 적으시고 계세요. 네, 아니, 이걸 넘기니까 또 네. 잡아내시네요. 아, 전 이거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아, 이거를 또 하면은 제가 따라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네. 검거당했네요. 맞아요. 대본 필터링을 했는데. 아 불편하실까봐. 아니에요. 네, 재밌는 거. 출신 다르네요. 준비해가지고 그 배성재 선배님은 또 목소리가 좋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거 반전의 그런 매력을 항상 보여줘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이거는 최재희님이 물어보신 건데. 네. 예예. 근데 이제 항상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거는 애교 부릴 때는 똥대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아. 완전 한 세 옥타브를. 세 옥타브를. 예. 똥대가 가는 배성재 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좀 뻥 터지시지 않으세요? 아 그쵸 그쵸 예 네. 알겠습니다. 어 넘기면 아 해보라고요? 네. 그 목소리로 제가 너무 듣고 싶었어요. 왜냐면 너무 이게 낮은 중저음의 목소리가 저는 네네네. 못 내거든요. 아 전 고음이 잘 안 나오는데. 네. 이것만 그러면 이거 배성재 텐 이렇게 텐에 엄청 악센트를 줘야 돼요. 배성재 텐 이런 식으로. 고음이 안 나올 텐데. 아니요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 둘 셋. 배성재 텐.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 물 한 번 드시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왜냐면 이거를 작가님께서 그 애교 시키실 거 없냐 해서 제가 메인 작가가 또 네네네. 교육을 시켰군요. 네,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눈빛을 보내셔서. 그렇군요. 다음 검색어 지켜추. 우후. 네, 추 씨가 오랫동안 만들고 있는 콘텐츠 지구를 지켜추, 일명 지켜추죠. 네.
구독자 명은 이제 쭈꾸미. 네, 맞아요. 예, 근데 저희 베틀러들도 별명이 쭈꾸미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약간 뭔가 그 겹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그니까요. 뭔가 그 친근감이 있습니다. 네, 제가 겨울에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예. 우리 쭈꾸미들이라고 자꾸 발음이 나와서, 예. 추워서 입이 얼으니까. 예. 그래서 댓글에 다, 우리 쭈꾸미 아닌데? 쭈꾸미인데? 이런 식으로. 네, 나오긴 하는데, 여기 쭈꾸미들이 예. 있네요. 그쵸. 네. 결이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진짜 쭈꾸미. 예. 아, 그래요? 그렇죠. 오징어 그거를 이제 약간 그나마 순화한 쭈꾸미 그 느낌이고. 저는 이제 추와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추꾸미. 그렇죠. 네. 저희는 그냥 대놓고 오징어. 쭈꾸미. 예. 아, 귀여운데요. 예. 저 쭈꾸미 그 볶음밥 좋아해요. 그렇죠. 네. 예. 그냥 걔네들. 쭈꾸미. 예. 생긴 게. 오. 생긴 게. 예.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아, 예, 이분들이 자꾸 애교시키고 그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예, 저도 예. 받아칠 게 있어야죠. 외모를 가지고 한 거고. 자, 너무 웃겨. 우리 조롱을 한 겁니다. 쭈삼. 와, 뜨겁네요. 예. 오늘 머리가. 예. 형은 크라켄인게라고 하신 분 있고. 저 형은 꼴뚜기야. 꼴뚜기. 뭐 이런 식으로 저희는 또 합니다. 예. 와, 친하신가 보다. 예. 역시. 애니메이션 그 이 태사짤 나온 애니메이션 예.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똑같이 따라하기 쉽지 않은데.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 헤딩하셨어요. 예. 예. 저는 혼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요. 아, 혼자. 예, 네, 그냥 제 마음대로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쇼핑도 그냥 혼자 하고 그런 거 좋아. 오호, 그럼 뭐 약속이 취소되면 좀 오히려 좋아하는 스타일? 네. 아, 그래요? 오히려, 네. 그냥 준비됐으면은 나가서 그냥, 그러면은 이 자유 시간에 나 뭐 하지? 그냥 카페 갈까? 뭐 먹지? 이런 거 생각하는. 야, 혼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시는 네. 스타일이군요. 혼밥은 그럼 어디까지 하실 수 있어요? 저 삼겹살까지 해봤어요. 삼겹살을 혼자 드신다고요? 그 쉽지 높은 않은데. 레벨인데. 네. 굉장히 높은 레벨인데요. 네, 삼겹살까지. 그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더 높은 레벨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좀 사람이 없는 데 찾아가서 먹긴 네. 했는데 대박이다. 예, 네, 사람이 없어서 맛이 없었어요. 고깃집은 맛집 보통 맛집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예. 그, 예, 없는데 예. 아, 진짜 웃겨. 그렇죠. 고깃집 맛집은 보통 사람이 미어터지거든요. 네. 근데 혼자 가서 먹으면 네. 아하. 고깃집에 혼자 들어가면 일단 그 눈치가 확 보이지 않나요? 혼자 네. 오셨어요? 이런 느낌 들잖아요. 맞아요. 그냥 예. 꿋꿋이 앉아서 뒤돌아서 앉아가지고 그래도 그 고깃집이 좋아했을 거예요. 승희가 와서. 아, 네. 아 그렇죠. 1인분이라 느껴져서. 아, 네네. 아, 재밌네요, 슬기. 고깃집에 혼자 왔을 때 이제 바로 그 표정을 좋게 하는 방법은 바로 들어가자마자 혼자 왔어요라고 물어볼 때 대답을 3인분 일단 주세요라고. 아, 맞아. 그 이상을 시키면. 예, 예 바로 화색이 돕니다. 그쵸. 아. 그러면, 여기 시원한 대로 앉으세요. 그쵸. 서비스까지. 예, 따뜻한 대로 앉으세요, 이렇게. 그쵸. 예. 처음에 그쵸. 약간 표정이 싹 안 좋거든요.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아, 그럴 수 혼자세요? 예. 바로 그럼 3인분 일단 깔아주세요. 아, 그럼, 아, 여기 앉으세요. 3개 정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아. 예. 저의 방법입니다. 자, 웬디 씨랑 예리 씨는 요즘 겨울에 푹 빠진 음식 혹시 있으십니까? 아, 저는 어제도 군밤을 사 먹었거든요. 아, 군밤을 또? 네. 예. 근데 붕어빵을 좋아하긴 해요. 아. 근데 붕어빵을 진짜 찾아서 가야 되더라고요. 요즘 그렇죠. 네. 그 어플도 있잖아요. 아세요? 예. 붕세권. 맞아요. 네. 붕세 그 어플이 있는데, 그거 아닌 이상, 그리고 늦게까지 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아. 근데 군밤은 제가 늦게까지 하는 데를 알거든요. 그 군밤 아저씨 번호도 알아요, 제가. 진짜? 그래서 겨울마다 이제 연락을 드려요. 아저씨 혹시 지금 아직 오픈하셨나요? 그래서 밤 11시 한 30분까지 오픈을 해야 돼. 아닙니다. 그럴 저 때문에 오픈하시진 않아요. 와. 한 11시에서 11시 반까지 오픈을 하시는데 예. 저기 어디 역 근처에 있어요. 야 채팅창에 군밤 아저씨 너무 부럽다고 지금 군밤 장소로 나간다라고 하시는데 근데 저인지 모르고 아 누군지는 모르시고 네, 제가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가서 사요. 아 그냥 군밤 좋아하는 처자도 하시는 거고 국산 밤이고 예. 직접 까시고 예. 이걸 이렇게 통에 넣어가지고 구워서 직접 이렇게 해놓으세요. 작은 거에 5,000원 큰 거에 8,000원 이렇게 오늘부터 군밤 팝니다라고 하신 분들 없나 많아요 지금. 저 예. 어제도 이제 큰 걸로 해가지고 사서 이제 냉동실 조금 올려다가 데펴서 먹고 어제도 계속 먹고 이제 예. 이제 어제 피팅 있어가지고 스타일리스트 분이랑 또 같이 나눠 먹고 이렇게 했어요. 진짜 맛있어요. 드럼통 산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웬디 씨인지 모르신다고요. 전혀 몰라요. 예. 그냥 군밤 좋아하는 처자인 줄 아시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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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나무부터 심는다고 하신 분.
예. 되게 못해. 되게 못해. 조명에 들어갔어. 조명에. 조명에 들어갔어. 오씨. 고비 제 검제 좀. 조명에 들어갔어. 아 진짜 웃긴데? 어 이제 세 개로 옛날 했는데. 아 이거 폼이 웃겨요? 좀 다시 해봐봐. 뭘 찍으려고 했는데? 웃기잖아. 아 왜 안 해요? 곰 제주 부리는 거 찍고 싶은데. 오늘 밥 없다 누구야? 쉬겠죠.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드세요. 야식 안 먹니? 이제 지금 이것도 먹어. 소식자 중에 소식자 지금 오빠랑 한번 밥을 한번 먹고 크게 한번 당해 나의 대척점이 당해봐야. 있는 스타일이구나. 어, 크게 한번 당해 봐야지. 아직 나한테 제대로 안 당했나? 아, 감튀 시키셨어요? 네. 지금 감튀를 깨작깨작 하면서 반을 남긴 거 있는 거야? 반도 내가 먹었어. 같이 먹는 거야? 아니, 나는 안 시켰는데 그냥 조금씩 지워 먹었는데. 왜 남의 거 뺏어 먹어? 허락 맞고 먹었어요. 네가 시키면 되지 왜. 저는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 정의 최악이지. 뭐라고요? 감튀 먹을 생각 없는데 뺏어 먹는 애들. 라면 먹을 생각 없는데 젓가락질하는 애들. 뼈작가. 별명이 드디어 나온 것 같다. 아, 좀. 아니 합리충이라뇨. 합리충이라니. 충이... 넌 별명 너무 많아. 아니 합리충은 뭐야. 제 별명 짓지 말고 뼈작가 지어주세요. 어, 저 갈피 잡아드릴게요. 여우제. 여우제. 우제 작가. 뼈작가 좋네. 자 그리고 유가리님 라이브 방송 보니까 예인이는 사람들이 배텐 잘 보고 있다고 하면 왠지 민망해하더라고요. 부끄럽다고. 무슨 의미인가요? 해명이 필요합니다. 네, 배텐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제 배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저의 모습이 이제 약간 행동 거지가 그리 이렇게 막 참하고 어떤 그 러블리한 소녀의 모습보다는 조금 아저씨 같고 좀 이상한 소리, 정신 나간 소리 많이 하는데. 네네.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저 보고 아우 배텐 너무 잘 보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갑자기 얼굴이 좀 빨개지는 기분이 들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저희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의 모습이. 어허. 네, 지금 여기 나가고 있는 저희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군요. 네. 예. 어허. 아무튼 그래도 좀 예인 씨 인지도 올리는데 배텐이 좀 한몫하면 좋을 텐데. 네, 그럼요. 예. 제 그 어떤 그 영상보다 이 배텐에 나오는 그 쇼츠의 조회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죄송하네요. 네. 신경 좀 쓰겠습니다. 네. 예. 더 신경 쓸게요. 이미지하라. 예, 부끄러운 채널에. 예. 자, 객관식입니다. 아닌 거 한 개만 고르면 되고요. 아, 다 달라요? 예. 자, 객관식은 번호와 함께 내용도 같이 언급해주시면 됩니다. 1번,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2번, 내가 진실로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3번,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이어보자고. 4번, 큰 바다 넓은 하늘을 우리는 가졌노라. 5번, 가장 넓은 길은 언제나 내 마음 속에. 이 하나는 작가님이 적으신 건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디선가 아닌가요? 따온 거죠. 예, 창작한 건 아니고. 뭔가 3번이 제일 갑자기 좀 나도. 다른 거는 되게 뭔가 그러니까. 그 뭔가 이런 그 감성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갑자기 3번은 오늘과 내일을 또 이렇게 이어가보자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어보자고 3번은 감성이 없다.
약간 그 술자리 멘트 같아요. 술자리 멘트. 또 함께 내일을 잘 살아가보자고 한잔하지 약간 이럴 것 같은데요. 그럼 3번? 그럼 3번? 약간 좀 청바지? 약간 이런 것처럼. 청춘은 바로 지금이었처럼. 오네이! 이러면서. 오늘은 내일 또 함께 이어 가보자고!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정말요? 건배사 같다. 오네이! 뭐 이런 식으로. 네, 오네이! 오늘과 내일을 또 함께 네. 이어보자고!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약간 네, 우리 작가 언니 약간 감성이 좀 묻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네. 작가가 네. 창작한 건 아니고 어디서 가져온 문구긴 해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뭐 엄청 중요한 어떤 그런데 이렇게 막 벽에 새겨 있는 막 그런 문구 아니야? 아, 뭐 화장실에 새겨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저 어쨌든 일단 뭘로 할래요? 3번. 3번? 혼자 약간 결이 좀 건배사 아닌가? 좀 달라요. 네. 저도 3번. 보자마자 3번 같았어요. 3번. 이거 너무 반말이야. 와 진짜로. 자, 3번 정답입니다. 문제는 3번은. 방탄소년단의 Life Goes On 가사예요. 자, 이 두 분의 해석은 베테네 공식 입장에 전혀 아닙니다.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 왠지 너무 예. 좋더라. 우리 BTS의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인데 건배사라고 원래 건배사가 되게 그 중요한 말이에요. 전혀 베테랑 공식 입장 아니고 우리 이거 베테랑 건배사로 합시다. 그럼 너무 좋아서 저희 오늘부터 베테랑 건배사 이제 이거예요. 오늘과 오네이. 내일을 이어가 보자고로 아. 네 오네이 오네이 네 괜찮은데 오네이 저희 이제 다음 이제 연말 회식 때 다 같이 오네이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왜 해야 되죠? 아, 저희 그냥 청바지 하면 안 됩니까? 아, 좋은 말이잖아요. 방탄 부장님이다. 청바지급? 네, 진짜 청바지급이죠. 청춘은 바로 지금 급이죠. 이거는 진짜. 네. 어쩐지 그 바로 눈이 가더라고요. 약 기운 좀 올라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약을 많이 먹었다고 좀 빠져나갈까요? 네, 제가 지금 약을 지금 많이 먹어가지고. 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아, 저 항생제 예. 취해가지고. 네. 예. 잘 가라 고란이라고 그랬고. 어제 저 아파요, 여러분. 최대한 아픈 척 하세요, 지금. 아, 저 많이 아파요. 심신미약으로 넘어가게. 네. 빨리. 예. 지혜 씨 전혀 개입 안 했어요?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법적으로 안 했어요. 한 번이도 안 하네.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방탄소년단. 약간 동의하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혼자 죽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네.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기분이 좋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약간 배디한테, 약간 배디, 자, 1초 봤는데 강동원 선배님 닮았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매기는 거니까 열받잖아요. 그리고. 승리 죽어. 네, 그러니까.